자, 안녕하십니까. 2019년 캠핑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캠핑 페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 4인 가족 기준으로 저렴한 캠핑카를 두 대를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블루스타 292입니다. 292가 있고요. 이쪽에는 블루스타 72가 있습니다. 272가 있습니다. 72. 그런데 이쪽 거는 8,700만원이고, 이쪽 거는 6,990입니다. 자, 이쪽 거는 스타렉스 기반으로 만든 차고요. 스타렉스 기반. 요건 스타렉스 기반으로 만든 차고요. 이쪽 거는 봉고를 기반으로 만들었답니다. 봉고를 기반. 근데 제가 지금 가격이 8,700이라 차 빼고는 8,700이고 이쪽 거는 1,700만원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좋아요. 한번 가볼게요. 이쪽부터. 이쪽 먼저 한번 봅시다. 두 개를 비교해볼게요. 일단 타는 느낌. 바깥에 무슨 이렇게 애들 TV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들어갈까? 일단 안에 공간이 넉넉합니다. 널널해갖고 이쪽에도 아마 이렇게 커튼은 아마 쳐질 것 같아요. 이쪽에도 잘 수 있습니다. 이쪽에도 침대가 있고요. 쉴 수 있고요. 뭐 창문도 있고요. 화장실 보실게요. 화장실도 변기 이렇게 사용하고 씻는 데는 독립적으로 때문에 물도 바깥으로 뛰지 않고. 그러네요. 괜찮아요. 세수하는 데 있고요. 네, 쓸만합니다. 좀 작기운데도 샤워기는 여기에 꽂아져 있고. 커튼도 있고요. 샤워 커튼도 따로 있고요. 이제 여기 요리 갖고 전자레인지 있고. 조금 좁지, 그치? 뻔어놓는 게 좀 좁고. 뻔어를 놓기가 좀 좁을 것 같고요. 또 이쪽에 다 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또 경치 살피기에도 아주 그냥 잘 되어 있고. 식탁은. 자, 그런데 구조가 지금 보면 이렇게 들어왔어. 들어오면 식탁이지.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 여기는 TV가 보시면 옆에 이렇게 달려있네요. 여기 이렇게 옆으로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옆으로. 자, 옆에 걸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고. 자, 요게 여기 보시면 블루스타 29입니다. 요쪽 거 차만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거는 좀 달라. 자, 얘는 왜 다를까? 봐봐. 자, 여러분들 느낌을 보십시오. 왜 다를까? 혹시나. 자,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느꼈어? 점쟁이 여기가 답답한 게 없다. 그렇죠. 냉장고가 열로 빠지고 쪽으로 빠져서 냉장고가 열로 빠지고. 그러네요, 여러분. 침대도 훨씬 더 길게 빠져버리고. 여기가 주방이 있잖아. 그러네. 얼마나 주방이 들어올 때 답답하지가 않아. 요리해놓고 바로 싱크대, 냉장고. 그리고 훨씬 더 이 주방에 앉았을 적에 TV도 이쪽으로, 그쪽으로 아까 현관 이쪽으로 뺐지만 이거는 우와, 되겠다. 이렇게 크게 뺄 수 있으니까. 아까보다 TV 더 커요. 설치도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보고 저것도 설치할 수 있겠지만은 개방감이 훨씬 더 낫지. 딱 들어온 순간.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고정식 위에 되어 있고요. 위에 아이들은 위에 수영 쓰고. 여기 다 수납장이에요. 안에가 수납장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가. 그런데 물건도 많겠지. 마찬가지. 아까 화장실은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중요한 건 냉장고가 일로 들어가는 바람에 구조가. 냉장고는 아까랑 같은 거고요. 네. 냉장고가 일로 들어가니까 답답하지가 않잖아. 아까는 냉장고 이쪽에 있었지. 그러니까 뭔가 막힌 것처럼 답답했는데. 여기 보세요. 냉장고가 이쪽에 있으니까 훨씬 더 덜 답답해 보이죠. 전체적인 느낌.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느낌. 그리고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해서 쓸 수도 있잖아. 이렇게. 확장.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뭔가 이렇게 벌써 입구부터 답답하죠. 입구부터 답답하죠. 그렇죠. 이게 또 스타렉스라 차폭이 작아서 그런지 이게 짧아요. 아까 그 길이보다. 여기가 침실인데 주방과 침실이 한 공간인 것 같은 느낌 들잖아. 그렇죠. 잘려갖고 여기서. 자, 이렇게 쑥 들어갔을 때 벌써 답답함이 없잖아. 답답함이 없다는 거. 쫙 열려 있어. 아까랑 다르게. 이게
그리고 북한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침실 쪽을 이렇게 가려줘서 좋아요. 이쪽에는 이제 컨테이너를 뭐 설치할 수도 있겠죠. 이쪽에 이렇게 훨씬 길게 빠졌고 냉장고 이쪽으로 빠지니까 주방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이모빌에서 나온 292하고 S72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튜브 캔더스 좋아요 구독 가방 많이 부탁드려요. 땡큐.